그 작년부터 굉장히 알파카라는 소재가 굉장히 그 유행하고 그다음에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와 있죠. 근데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마무리 자체가 굉장히 터프하게 마무리된 경우가 많아요. 의상에서 이 그 알파카와 수족코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스타일링을 한 전체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클린하고 깨끗함이에요. 클린하고 깨끗함. 그래서 보통 이런 알파카 소재 같은 경우에 그 크림 베이지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보통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근데 저는 여기 전체적으로 더 클린하게, 더 깨끗하게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만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왠지 다른 그 사람, 다른 그 착장하고는 다른 그 고급스러운 무드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포물품으로 이런 베이지 계열의 요즘 유행하는 그 버킷백을 코디네이션 했는데 이런 그 제가 직접 나왔으니까 이런 아이템에 대한 그 히스토리도 모델이 걸을 때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. 모델 쭉 한번 걸어볼게요. 그러니까 기존에 청바지 이런 후드코트 하면 청바지다 청바지랑 코디네이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컬러 코디네이션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컬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룩을 완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버킷백은 사실 이 버킷이라는 게 아이스 버킷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? 샴페인 마실 때 샴페인을 이렇게 꽂아두잖아요. 이 버킷백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. 그래서 예전에 샴페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샴페인을 이동하는 수단의 그 가방이에요. 샴페인을 여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딱 뚫어내면 위에 그 샴페인 그 머리만 보일 수 있게 만든 그런 백이거든요.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.